지상과 천상이 맞닿아 있는 곳. 성스러운 설산의 땅, 군부 히말라야. 우리 그처럼 이렇게 트레킹으로 걸어서 구경을 하면은 하나하나 더 많은 것, 보는 것, 그게 여행이잖아. 순수한 자연과 무구한 사람들이 지켜온 경이로운 풍경 속에 안긴다. 길 위에서 꾸는 아름다운 꿈. 쿤부 히말라야 트레킹. 히말라야의 품에 안겨 있는 산악 국가 네팔. 수도 카트만두는 해발 1324m 높이에 있다. 한가로이 고원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월이 내려앉은 건축물. 특유의 이국적이고도 여유로운 분위기가 여행자를 맞는다. 여보, 당신하고 몇 년 전에 왔을 때 여기를 못 와봤잖아. 근데 당신하고 내하고 여기 손잡고 딱 한번 오고 싶었거든. 참 예쁘지 여기. 건물들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지, 완전 네팔적인 분위기. 현지인들에겐 평범한 일상 공간이겠지만 부부에게 카트만두는 설레는 모험으로 들어서는 관문이다. 본격적인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카트만두에서 국내선을 타고 다시 40여 분을 날아간다. 하늘에 올라서도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는 히말라야. 그 웅장함에 넋을 놓은 사이 다다른 목적지. 1960년대 국내선 공항이 들어선 이후부터 히말라야 등반과 트레킹의 기점으로 자리 잡은 곳, 루쿨라다. 하이, 미스터 쿠파? 예, 나모스테. 나모스테, 나모스테. Namaste. Namaste. My wife. Oh, namaste. You are welcome in Lukla. We are going this way and we are up to Kalapattar and Cholapas and Kokiuri. Then we are finished our itinerary. Yeah. 내년이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멋진 추억 쌓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에베레스트를 나 혼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정말 에베레스트에서 받은 감동을 우리의 와이프가 30년 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참 고생한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와이프하고 함께 갖고 싶어서 이렇게 트레킹을 왔습니다. 부부는 쿤부 히말라야라 불리는 네팔 동부 지역 트레킹에 나선다. 루쿨라를 출발해 남체와 탱보체 등 해발 3,000에서 4,000m대에 자리한 여러 개의 마을을 지나는 동안 고산 부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어 설산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훌륭한 조망터 칼라파타르를 넘어 촐라페스와 고쿄리까지 돌아보는 코스. 보름 동안 히말라야의 순수한 자연 속을 오롯이 두 발로 누비는 긴 여정이다. 실타래를 풀어놓은 듯 산허리를 휘감으며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히말라야의 산길. 첩첩산 중에 자리한 촌락들은 해발 3,000m를 넘는 고도만 제외하면 우리네 시골 마을 경치와도 비슷하다. 여기는 제주도 돌담길처럼 참 예쁘지?
마을의 특색으로 처음 했어. 이 높고 깊은 산 중에 아기자기하게 읽어놓은 고산 부족의 삶과 문화. 그것을 들여다보며 걷는 일은 트래커들에게 큰 즐거움이자 새로운 배움이다. Hi, Mr. Gopal. Yes, sir. What is this? It's in Tibetan Buddhism, Om Mani Padme Hum. Om Mani Padme Hum. Yes, Om Mani Padme Hum. Yeah, prayer. So many Tibetan and Nepalese, Sherpa and Gurung and Mughal people chanting this prayer. This means Padma Sambhav sit on the upside of the flower. It's meaning. Okay, okay. Yeah. 여보, 이렇게 네. 조랑말들이 지나가잖아. 네. 그러면 항상 이 벽 쪽으로 서야 돼. 네. 저 낭떠러지 쪽으로 서면 안 되고. 네. 그래야지 안전해. 네. 자, 갑시다. 네. 간간이 줄을 지어가야 할 만큼 많은 트래커들이 찾아오는 히말라야.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포터힐은 얼핏 보기에도 무척이나 고될 것 같지만 고산족들에겐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Where are you going? Galapatar, and then ABC, every space camp, then Kukyori, and then Zola Pass. That heavy? It's very heavy. 35. Yeah. 오, 35kg 정도 됐나는데. 아니, 요 버리럭 요 투리즘 저 एकदमै नेपालमा चाहिँ एकदम आवश्यक छ. 어제 버릇 भन्ने हामी चाहन्छु. 저 사람 नेपालमा 요 हिमालहरु यताउता हुनाले चाहिँ हामीलाई धेरै कमै खान नि राम्रो छ. 라므로 छ टुरिज्म फिल्ड. नमस्ते. Yujangan seore hurum soge, geu maegeun bikgalgwa soriga gipeoganeun Himalaya-ye jayeon. Muri jeonbu da Everest-eseo naoneun manjeonseol-eseo naoneun muri-go. Ogil. Deoge yeppuge mulneureun geu gatoyo. Ogil-eul jareotje? Ne. Joa an joa? Neumu joayo. 중년에 이르러 산의 매력을 알게 된 부부. 사는데 바쁘다 보니 이렇게 긴 여정을 동행하기란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얼마 전 외아들의 결혼식을 치른 뒤에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온 둘만의 여행. 게다가 결혼 30주년을 맞은 터라 부부에게 이 여정은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매 순간이 선물 같은 길이다. 옛날에 30년 전에 결혼할 때 당신하고 팔짱 끼고 옆에서 하객들이 축하해 줬는데 오늘은 여기 8호추가 오색무제가 우리를 축하해 주는 거지.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은 깊은 인연. 녹록치 않은 세상살이. 순서 없이 찾아오는 희로애락의 순간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 언제나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기에. 아유, 힘들어. 걸어먹 올라오는 게 힘들지? 아유, 힘들어요. 조금만 더 힘내. 해발 3,440m에 자리한 남체. 트레킹 들머리 루클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1박 2일이 걸렸다.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날카로운 설산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말해준다. 허나 그 고도가 무색하리만치 번화한 풍경. 남체는 쿤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마을이다. Yeah, this village is called Namchi Bazaar. Namchi Bazaar is a famous for origin place of Sherpas. And so many trekkers stay in here 2 days or 3 days and they started to trek and EBC trek and Gokiru trek. They are finished and came back to stay and here and take a rest.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그렇듯 부부도 남체에서 잠시 머물며 고도 적응을 하기로 한다. 다시 계속되는 여정. 남체에서의 휴식을 끝으로 이제부터는 하루 평균 7시간 정도를 내리 걸어야 한다. 누군가는 사서 고생이라 할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눈앞에 놓인 끝을 알 수 없는 길 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 복잡한 생각이 아닌 단 한 번의 걸음. 그 단순한 시간들은 일상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던 마음의 평온을 선물한다. I chose coming here mainly because I've never been to this region before and I really wanted to learn about the culture and of course I wanted to see Everest. It's beautiful and amazing. I'm so glad I came. And the weather has been perfect and everyone's been incredibly friendly and it's been great. 지금은 트레커들이 더 많이 다니지만 애초에 이 길은 나그네를 위한 게 아니었다. 마을을 오가던 고산족과 산등성이를 넘나들던 바람이 내놓은 비좁은 길. 히말라야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길이다. Now we are viewing Mount Everest. Look at there. That's Mount Everest. In Nepalese people called Sagarmatha. 와, 저게 에베레스트야? 와, 내 눈앞에 있는 게 믿기질 않네요. 그렇지. 저게 네. 에베레스트고 옆에 있는 게 로체살, 세계 미봉, 아마다블록. 사는 동안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될까. 부부에게 히말라야 트레킹은 오랜 시간 함께 바라온 꿈이었다. 마음속에서만 그리던 시간 속에 들어와 나란히 걷는 지금도 부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너무도 행복해서 깨고 싶지 않은 그런. 오늘 we started the Namchi Bazaar. Almost today our walking time is 7 hours. 몇 개의 마을을 더 지나쳤을까. 풍경은 여전히 꿈결 같지만 점점 떨어지는 체력과 가빠오는 호흡이 이 여정의 현실감을 부여한다.
해발 3,000m가 훌쩍 넘는 고지대를 온종일 걷는다는 건 어지간한 등산 마니아들에게도 힘든 일. 탱보채가 다 왔고, 여보 고생했어. 네. 이제 여기가 탱보채 절이야. 저물역 어스름과 함께 닿은 마을 탱보채. 제법 큰 규모와 잘 정돈된 모습에 해발 4,000m에 육박하는 고도가 믿기지 않는다. 높은 만큼 급작스레 스며든 고산의 밤. 오늘은 이곳에서 묵어가기로 했다. 여보, 그 지금 일정 중에서 반 정도 왔는데 힘들지 않아? 아, 힘들은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 응. 당신이 그래도 힘들어 해주지 않고 묵묵히 잘 따라와 주니까 나도 그래도 힘이 나는 것 같아. 둘이만 이렇게 뭐 긴 시간을 여행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또 에베레스트를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둘이 자연 속에서 걸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길이가 약 2,4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의 너른 품 안에는 예부터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터를 잡고 있다. 셰르파족, 라이족 등 각각의 부족들은 그 이름도 문화도 조금씩 다르지만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정직하고 순박한 삶의 모습만큼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자연은 사람을 감싸안고 사람은 그 자연을 지키며 사는 곳. 산세를 해치지 않도록 이동이 가능한 만큼만 겨우 이어진 길을 걸으며 부부가 얻는 건 크고 작은 깨달음이다. 여보, 여행은 그 속도에 비례하는 것 같아.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비행기 속도만큼뿐이 구경을 못하고 우리 그처럼 이렇게 트레킹으로 걸어서 구경을 하면은 하나하나 더 많은 걸 보는 거, 그게 여행이잖아. 그래서 도보 여행이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해. 10년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한 이들에겐 서로가 태산 같은 존재. 더욱이 산행이라는 취미를 공유하고
자연 내에서 같이 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부부 사이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다. 힘들지? 힘들어. 응, 물 좀 먹고 가. 당신도 힘들지? 어. 산이 가장 좋은 것은 산은 정직한 것 같아요. 정직하고 대자연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대자연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 같고 산이 내 마음을 항상 평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산에 오면 엄마 품속까지 끊어내고 아냥한 그런 평화를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차츰 더 황량해지는 전경 사이로 만년설을 두른 봉우리들이 다가와 선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그 한복판에 서 있다는 실감이 새삼 피부로 느껴진다.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칼라파트라 올라가면서 가장 고소를 많이 맞는 지역이 이 지역이야. 어느덧 부부는 해발 4,000m대에 접어들었다. 공기 중 산소량이 약 60%밖에 되지 않는 높이. 일반인에겐 물론이고 전문 산악인에게도 몸 상태에 따라 고산병이 엄습할 수 있다. 나아가는 만큼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고 천천히 옮긴다. 이제 급경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고 우리 엄마 힘들겠어? 다른 사람도 다 힘들 거야. 아유, 많이 힘들어요. 힘내서 올라가자고. 특별할 건 없지만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손을 잡아 이끈다. 지난 인생길에서 그러했듯 부부는 지금 이 순간도 서로를 북돋우며 굴곡진 산길을 같이 오르고 있다. 비탈 끝에 만나 더욱 반가운 평지. 경전 구절이 적힌 깃발 타르초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 걸음을 멈추고 가슴 속 소박한 소망을 내려놓는 부부. 자, 같이 높은 데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바람에 안 날아갈 수 있겠지? 그럼요.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한 반 정도 온 것 같거든. 그런데도 힘든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도 묵묵하게 따라와준 당신이 고맙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길도 무엇이 기다리는지 나도 궁금하잖아. 당신도 궁금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궁금한 걸 찾아서 우리가 힘들지만 계속 또 앞을 전진해서 가보자고. 남은 길 위에선 또 어떤 풍경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보다 큰 기대가 부부의 마음을 재촉한다.
역시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